정한아. 낯설다 못해 당황스럽기까지 한 별난 길고양이 승환이. 오, 앉아. 왼손. 왼손. 그렇지. 손을 달라면 요렇게 척. 오른손. 오른손. 그렇지. 말귀를 척척 알아듣는 것도 모자라. 빵. 총 맞은 것처럼 메소드 배우도 울고 갈 실신 연기까지 펼치는 이 녀석. 장소 불문, 이유 불문, 빵 하는 소리에 야옹 하고 쓰러지는 초절정 애교에 질색팔색하는 빗질 앞에서도 실신 연기만큼은 멈추지 않는 극강의 귀여움.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빵, 빵. 세상에나. 이쁘다. 빵. 누가 이 녀석이 길고양이라는 걸 믿겠냐고요. 게다가 손 한번 주고. 손. 손. 이씨. 야, 야, 알았어 승아나. 미안해. 됐다. 남다른 의리로. 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오직 아저씨의 말만 듣는다는 승환이. 이 특별한 동행이 시작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어요. 이쪽 주차장 쪽에서. 아주 새롭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주게 됐는데. 로드킬로 형제를 잃고 울고 있던 작은 고양이. 아저씨가 건넨 따뜻한 위로는 녀석의 마음을 열게 했고, 그렇게 아저씨와 승환인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고양이, 길고양이에 대한 선입견들이 완전히 다 날아갔죠. 승환이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사랑스럽게 그지없는 길이의 친구를 사납고 무서운 존재로 만든 건 우리의 오해와 편견이 만든 싸늘한 시선이 아니었을까.